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상세히 마련했습니다. 박태진 기자입니다. 앞으로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가 상세하게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위증 환자 중 수당 지급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